2018 컨퍼런스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여성들 화장실이 문제입니다. 화장실하고 샤워, 씻는 거. 그래서 이제 그 샤워실을 준비했습니다. 네. 여성들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깨끗한 걸로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이쪽 위쪽에 4층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. 또 이쪽에 간이 화장실과 간이 샤워실을 마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쾌적한 곳에서 샤워실과 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. 이쪽은 이제 여성분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에 보이시는 대로 화장실인가요?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이게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가보세요. 자, 이쪽에 한번 보세요. 이쪽에 미리 한번 쾌적한 화장실을 한번 화장실입니다. 깨끗하게 한까지는 안 들어가세요. 음악도 나옵니다. 에어컨도 장치가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아, 한 대 더 설치하나요? 또 여기는 음악도 나고 너무 좋습니다. 네, 여기는 남자. 여기는 이제 남자 샤워실 이쪽으로 한번 입구라고 써있네요. 입구라고 써져 있는데 한번 쭉 가볼게요. 이쪽은 남자 샤워실 입구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. 아, 그냥 간단하게 남자들 샤워할 수 있게끔. 아, 이렇게 해놨어. 좋네요, 더. 아, 그냥 이렇게 물 빠져나가게 임시로. 임시로 해놨네. 아, 그래도 좋네요, 여기가. 깔끔하게. 이렇게 물이 나오네요. 네, 물이 세게 나올 거예요. 이렇게 나오세요. 뭐 호텔처럼 되어있지는 않지만 우리 캠핑 나온 것 같은 느낌이겠네요. 네. 호텔은 아니지만 남자 화장실은 샤워실은 이렇게 됐고 여자 샤워실이 이렇게 깔끔하게 온다고 그랬죠? 네. 저렇게 올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이제 컨퍼런스는 아주 쾌적한 곳에서 이렇게 하실 걸로 압니다. 네, 감사합니다.